알았어, 거기까지. 좋았어! 다들 뭐였지? 그래서 계획이 뭡니까, 형님? 디디, 배고프다. 집사가 집을 나갔어.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먹을 걸 가지고 돌아올 거야, 분명해. 어, 좋은 소식입니다, 형님! 집사가 돌아오면 우린 음식을 훔치기만 하면 돼. 디디, 계획이 궁금하다. 나한테 엄청난 계획이 있어. 집사가 집으로 돌아오면 냠냠이 같은 가방을 주방에 둘 거야.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겠지. 그럼 그동안 가방은 무방비 상태가 될 거야. 바로 그때 우리가 가서 가방을 터는 거야. 어? 제가 돕겠습니다, 형님! 디디도 간다. 다들 잔뜩 먹을 준비나 하라고. 다들 꿈 한번 거창하구만. 디디 큰일 났다. 디디 끼었다. 집사가 곧 올 거야. 다들 준비해. 어? 전 준비됐습니다, 형님! 투? 왜 갑자기 등이 간지럽지? 긴장했나? 어? 집사가 돌아왔다! 작전 시작이야! 어? 뭐지? 뭔가 잘못됐어. 이제서야 흥미로워지는군요. 어? 가방이 두 개야. 계획이 틀어졌어. 이럴 순 없어. 어쩌지?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.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? 주방일까? 아니면 컴퓨터 앞? 디디, 꺼내줘라.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? 아니, 물러설 수 없죠.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. 나 혼자라도 가겠어. 디디, 여기 있다. 어? 형님? 전 어디로 가면 됩니까? 어? 평소대로라면 간식은 주방에 있을 거야. 그래, 여기야. 이쯤에 간식이... 응? 이게 뭐야? 어째서 토마토랑 오이뿐인 거야? 또 실패했어. 모든 게 끝났어. 아하, 안녕, 잔혹한 세상아. 이게 뭐지? 어? 어? 냠냠이? 아! 오, 형님 감사합니다! 힛! 디디, 배고프다. 디디, 쩝! 디디 간식이 좋다. 디디 먹는다.